네, 안녕하세요. 포메커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픈 것, 아픈다는 신호. 제가 지금 이제 아픈 일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막 그 찜질하고 거의 뭐 기어 움직이듯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통증이 파스를 뿌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엄청 아주 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죠.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몸으로 계속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그 몸이 신호가 어떻게 있어요? 머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 워낙 뭐 오랫동안 뭐 무거운 물건을 놔두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세우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몸이 분명히 신호가 있어요. 이게 기계가 아니고, 뭐 기계면 뭐 기름을 치고 갈고 닦고 이러지만 사람은 정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짧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짧은 신호를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 결국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선택을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일할 것인가. 왜냐하면 눈을 벌어야죠. 눈을 벌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하기 위한 거니까, 전혀 뭔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현명하게 많은 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들도,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하는 것들도 결국에 와서는 이런 것들은 콘텐츠를,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지식이 쌓이고 뭔가 좋은 콘텐츠가 생기고 하는 거지만, 이제 단순히 일을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을 하는 거, 그걸로 뭐 그렇게 큰 그냥 짧은 기간 내에 뭐 돈을 벌고 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떤 비전, 계획을 세우는 데는, 물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그걸 잘 버리지 말고 잘, 그러니까 그 경험들도, 지금 이런 아픈 경험들도 단순히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뭐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저도 이거 그냥 아프지만 이걸 아픈 걸로 끝내면은 정말 그 순간 그냥 스쳐가고 또 다음에 또 어떤 게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버리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뭔가를 계속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좋은 어떤 콘텐츠 만들어내는 그런 일, 직업이 좋지 않나? 또 한 개 연결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 언젠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현재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좋은 뭔가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최소한의 어떤 수익 수단, 그리고 어떤 콘텐츠 유튜브를 하는 것들도 좋은 나에게 어떤 인터넷상의 하나의 그냥 큰 뭔가 회사라고 그래야 되나, 직업, 유튜버로서의 직업,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내가 또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 상으로는 뭔가를 계속 또 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금 좀 계속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픈 상황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근데 평소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네, 평소에도. 결국에 가서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일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몸은 움직이고, 한쪽으로는 그런 방향이. 이런 것들.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익숙함에 이미 그냥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익숙함에 많은 것들을 그냥. 하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이 뭘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할까 라는 것들 고민하는 거죠. 좀 더 지금까지와는 정말 더 많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들 고민하는 거죠.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일들을 이 의뢰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뭐 단순히 뭐 행복하다 이런 개념보다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장기적인 앞으로의 나의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통증이 또 올 수도 있다. 몸에 어떤 신호가.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어요. 있어요. 가끔씩.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 디스크가 이렇게 위쪽에서 있다가 쭉 다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라지는데, 그 통증이 갈아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아프죠. 지금 다리 무릎 좀 내려갑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 직업이. 물론 그 직업을 단순히 직업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발,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이왕이면 조금 나은 성장을 위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이제 전파를 시켜서, 조금 젊은 사람들은 움직여도 되죠.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고 한 사람들은 움직여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왕이면 좋은 경험,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에 쓰는 거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노인이 뭐 중노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힘이 든 거니까, 그럼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좋은 경험, 지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경험이 있다, 지식이 그런 걸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을 하니까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건강을 챙기고 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일에 파묻히는 것보다 한 발짝 멀어서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파묻혀 있다 보면 그 일에 매립되어 있다 보면 정말 혹사되는 거죠. 혹사. 혹사. 혹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혹사. 뭐 아무튼 한 곳에 너무 힘들다. 저도 혹사의 공간에 있고 많은 부분들이 혹사의 공간에 있지만 한 번쯤 계속 멀리 보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